출산 준비물 리스트 공개해드릴게요. 저는 베네쩌구리 당연히 준비했고요. 너무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베네쩌구리는 정말 신생아 때, 둘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썼나? 그렇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속삭개도 필요하죠. 속삭개는 이제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싸놓는 건데, 속삭개도 많이는 필요 없지만 여유있게 산다면 3개에서 4개 정도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속삭개는 병원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2개만 준비해 놓고 있으면 선물로도 들어오고 병원에서도 주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후에 사도 적당한 것 같고요. 모자랑 양말 있으면 좋아요. 모자는 이제 특히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양말은 아이 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보통 씌워주는데, 저는 양말을 손싸개 대신으로도 사용했어요. 손싸개 정말 얼마 안 쓰는 건데 이제 구매하기 아깝더라고요. 둘째 때는, 그래서 첫째 때는 선물로 받은 거 위주로 썼고, 그리고 부족한 거는 양말을 끼워서 사용했답니다. 가재손수건, 이거는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투유하면서, 내지는 모유수를 안 하시면 분유를 먹으면서 뭔가 먹고 토를 많이 해요. 그리고 토를 안 하더라도 침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좋고요. 또 아이가 뭐 응아를 하거나 쉬아를 했을 때 응아하고 나서 씻겨주고 물로 닦여주고서 또 손수건으로 닦기도 하거든요. 손수건만큼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0개 정도 준비했나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선물로 줘서 한 10개 정도 더 생겼거든요. 30장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쓰니까 좋았어요. 가제 손수건은 여유 있을수록 좋답니다. 아기 로션 크림은 베이비페어 가면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가면 많이 주셔요. 아기 로션이나 크림 샘플로. 그래서 그 써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많이 쓰는 공중부책이나 아토팜 있잖아요. 하나 정도 준비하셔서 발라주시면 좋죠. 미리 쟁여두시는 것보다는 아기 용품은 특히 누가 뜻하지 않게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 용품은 특히 미리 쟁여두시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때 주문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쿠팡 있잖아요. 쿠팡은 바로 다음날 배송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은 쿠팡을 사랑할 겁니다. 아기 욕조, 슈녹을 써요. 저희는 첫 아이 때 그걸 준비했어서 지금 호연이도 물려받아 쓰고 있는데, 슈녹을 많이 쓰죠. 그 욕조도 괜찮고, 아니면 그거 겨냥해서 비슷하게 나온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욕조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다이소에서 파는 4,000원짜리 욕조 있어요.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슈녹은 정말 신생아 때 잠깐 앉아서 있을 때까지 쓰는 거고요. 그 이후는 아이가 크면서 욕조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4,000원짜리 청록 색깔 욕조를 바꿨어요. 근데 그 욕조를 저희 첫 아이는 지금 4살인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공간이 꽤 크기 때문에 앉아서부터는, 아이가 앉으면서 양손으로 욕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목욕을 시킬 수 있고요. 또 아이가 커가면서도 그 욕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계속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가성비 대비 다이소에서 파는 4,000원짜리 욕조를 추천합니다. 오, 젖병, 제일 국민 젖병이죠. 더브라트. 더브라트로 아마 거의 대부분 준비하실 거예요. 저도 그걸 썼고, 젖병솔도 하나씩 정도만 구매해서 두시면은 그때그때 닳거나 해지면 그때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미리 쟁여두면 까먹더라고요. 특히 아기용품은 작고 제가 이렇게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아 내가 샀었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쟁여두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수딩젤, 아이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헤어리 생기거나 뭐가 났을 때 처음으로 저는 수딩젤을 발라줘요. 이거는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테로이드의 성분이 들어간 것보다는 순한 성분의 수딩젤을 추천합니다. 또 비판텐 많이 바르죠? 비판텐은 아기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아이들이 기저귀 발진 자주 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구비해 놓는 게 좋아요. 역류 방지 쿠션, 이거는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굳이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면 더없이 좋죠. 정말 감사한데 저의 경우도 첫 아이는 제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고 둘째 때는 돌연 동기 엄마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래서 둘째 아이는 잘 썼는데 첫 아이 비교해보면 없었다고 굳이 불편한 거 없었거든요. 만약에 토를 잘하는 아이다 하면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 첫 아이 같은 경우는 토를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침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 둘째 아기는 토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둘째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것도 아이의 성향에 따라 필요 아니면 불필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고서 그때 사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수독에는 첫 아이 때는 준비를 했었고 이것도 누가 선물해 주셨거든요. 둘째 아이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팔꿈치로 온도를 재보면 알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팔꿈치로도 안 하고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너무 뜨겁지 않아. 이 정도면 돼. 하기 때문에 첫 아이 엄마들은 준비를 하게 되지만 누가 선물해 주신 게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느껴요. 손톱 가위 이거는 미리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손톱이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거든요. 특히 어린 아기일수록 이렇게 손 한 번 해서 잘 상처가 나요. 물론 그만큼 빨리 아물지만 상처 보면 엄마들은 또 속상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면봉 한 통 정도 미리 구비해 주시면 아이 코딱지, 뭐 코가 막혔을 때 코 이렇게 파서 빼주거나 귀에도 이렇게 리지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아기들은 살살살살 빼주면 좋으니까 한 통 정도는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원래 유연제를 저희 어른들 것도 쓰지를 않아요. 저희 엄마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하셨기 때문에 유연제를 안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유연제를 쓰지 않았고요. 세탁세제는 처음에 에티튜드 거 썼고 블랑 거도 써봤고 핑크퐁 것도 써봤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에티튜드로 정착을 했어요. 그거를 쓰고 있고 모유 저장팩은 정말 모유를 말 그대로 저장하는 팩인데 이거는 산모에 따라서 저의 경우는 모유 왕이었어요. 정말 모유가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유축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모유 저장팩이 꼭 필요해요.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제가 외출하거나 아이가 보채는데 제가 집에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아빠도 먹여줄 수 있고 할머니도 먹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렇게 저장팩에 줄 만큼의 모유가 안 나오는 산모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산모들에게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 낳아보고 조리원에서 구매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유축기, 이거 대여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산모마다 저처럼 모유가 많은 산모들은 유축기가 있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정말 직수만 하다가 부족하게 돼서 끊게 되는 산모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유축기 대여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대여하시거나 아니면 중고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수마가가 먹고 입고 쓰는 거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이번엔 그 외적인 것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카시트 유모차 있잖아요. 저는 바로 사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사실 이것들은 신생아부터 바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나서 구매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산모가 바로 아기 낳고 외출하기엔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미리 구매하시는 거죠. 카시트는 첫 아이 때 베이비페어에서 다이츠 거 구매했고요. 지금 첫 아이가 4살이 돼서 그거는 둘째 아이에게 물려주고 첫 아이는 브라이텍스로 얼마 전에 구매를 했어요. 카시트는 정말 아기를 낳고 나서 구매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모차도 아이를 낳고 구매해도 늦지 않은데 엄마들이 보통 빨리 사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모차일 거예요. 아이가 탔을 거를 상상하면서 저도 그랬는데요. 많아요. 요즘에 가성비 좋은 건 대표적으로 구가부 비 나왔 는데 비가 이제 내년에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절충형으로 비가 또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잉글래시나 트릴로지 이게 절충형으로 잘 나와서 꾸준한 베스트셀러죠. 이 두 개가 인기가 요즘 많다고 하는데 보통 유모차는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으로 나눠져요. 저는 첫 아이 때 디럭스를 준비했고 아이가 조금 돌이 지나고서 휴대용을 그때부터 많이 사용했는데 사실
기럭스는 좀 어린 아기들 주로 한 돌 전까지 많이 쓰고요. 절충형은 꾸준히 그 뒤로도 쓸 수 있고 휴대용은 어디 나가고 여행 가고 할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성비로 보면 절충형이 올해도 쓰면서 신생아 그리고 좀 큰 후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충형을 많이 사더라고요. 저희 큰 아이는 기럭스 구매했던 거 저희 둘째가 잘 쓰고 있고요. 휴대용 유모차 구매한 거 아직도 잘 쓰고 있답니다. 놀이매트 사야죠. 아이 충격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데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알집매트 데코뷰 고민하다가 지인한테 추천받아서 데코뷰로 구매했어요. 이게 청소하기도 편하고 길게 길이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두 개를 구매해서 이렇게 두 개 붙여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아기 이불 방수요도 꼭 필요해요. 방수요는 아이가 기저귀를 가는 순간에 언제 쉬하고 응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응아 폭탄은 맞기 쉽지 않은데 쉬아 폭탄은 맞기 쉽거든요. 특히 남아의 경우는 위로 막 분수처럼 제 얼굴에 쏟아붓더라고요. 방수요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꿀템입니다. 분유포트. 저는 첫 아이 같은 경우에는 7개월 꽉꽉 채워서 모유수유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분유를 먹였지만 아까운 거예요. 그때 가서 분유포트를 산다는 게. 그래서 요즘은 정수기로 40도, 45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그걸로 사용했거든요. 때문에 굳이 모유수유를 6개월 이상 했던 분들에게는 비추예요. 아깝거든요. 엄마의 모유 양에 따라서 수유를 얼마나 할지에 따라서 그때 구매를 결정해 듣지 않다고 봅니다. 수유 쿠션도 구매하긴 아까워요. 할 수 있다면 물려받는 게 좋아요. 수유 얼마나 길게 할지 모르지만 길게 잡아도 돌 때까지인데 돌 때까지 하는 엄마들도 많이 없겠지만 만약에 수유를 6개월 정도로 잡는다면 구매하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띠는 있어야 하죠. 아기띠는 아이가 울면서 보채면 엄마는 안아줄 수밖에 없는데 신생아 아기띠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베이비뷰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포근의 아기띠를 샀는데 포근의 아기띠는 신생아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뷰온 아기띠로 100일 때까지는 열심히 안아줬답니다. 꿀템! 베이비뷰온 꿀템이에요. 첫 아이가 너무 보채는 관계로 출산 준비물 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아기 낳으러 갈 때 출산 가방에 뭐 싸면 좋은지 더 팁 공유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제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엄마 하트. 엄마 드시아 하트. 사랑해요.